안녕하십니까? 기존 재배 방식의 딸기와 유기 재배 방식의 딸기를 다변량 분석법에 의해서 구별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최재아입니다. 딸기는 이제 미량 영양소 및 패널 화합물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 주요 패널 성분들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하이드록시나믹, 프로안토시아니딘, 엘라지, 탄닌 및 엘라그산 등이 있고요. 이 패널 화합물들은 항산화, 항암, 항염 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딸기의 패널 성분을 색별을 할땐 이제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특정 화합물 에 그룹을 뭉쳐서 주로 식별을 하고요. 전에는 이제 분광강도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현재는 HPLS UV, HPLC, DAD 등 이제 액체 크로마토피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재료 및 방법을 보면 이제 재료는 이제 식물 2kg 정도 떨어진 티농장과 비농장에서 완석과 비숙과를 각각 10개씩, 각각 수집을 했고요. 티농장은 기존 재배 방식처럼, 합성 비료와 곰팡이에 대한 살균제, 그리고 진딧물 같은 거에 대한 살충제를 사용을 했고요. 비농장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가입니다. 화학재료는 이제 딸기에서 샘플들을 아니,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한 산들과 그거를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예서 처리를 해야 되는 메탄올, 아세톤 리트릴, 뭐, 물, 포름산, 루틴, 뭐, 시아디닌 등을 준비해서 사용을 했고요. 샘플은 이제 샘플편 각각 10개씩 총 4처리 20개를 만들었고요. 티농장 이제 완숙 5개, 미숙 5개, 비농장도 완숙 5개, 미숙 5개 이렇게 총 20개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산정해서 이제 각 24시간 동안 추출을 하고 추출물에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분석을 하였고요. LCMS 분석을 위해서 이제 샘플 수를 감소시켜 이제 각 처리별로 세 가지 샘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DIMS의 범위는 이제 200에서 2000 사이에서 수행을 되었고요. 여기서 DIMS는 이제 샘플을 샘플을 이제 질량 분석기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직접 투입을 시켜서 하는 MS를 이제 DMIMS라 그러고요. 메인 마커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이온화 및 분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변량 분석은 PCM 이미 PLSDA를 포함해서 샘플 간의 차이를 확인을 했고요. DIMS 또한 PCA 및 PLS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PCA는 생리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같은 이제 중요한 그 여러 요인들과 관련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제 PCA 및 PLSDA는 이제 기존 작물과 처리작물의 구별을 위한 메타볼로믹스의 예측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샘플의 전체 스펙트럼은 이제 이들 중에 2차 대사산물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시각적, 통계적 정보를 신속하게
보기 위해서 3중으로 기록을 했고요. 음이온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IMS에서 음이온 모드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양이온 모드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제 두 모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데이터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MCDA로 처리를 했고요. PCA는 샘플간 최대 편차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제 파레토 스케일링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겨 1은 A와 B로 나누는데 A는 이제 그각 샘플에서 총을 분리를 한 거고요. 비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와 적색가를 구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는 전체 데이터의 분석을 PCA로 보여준 거고, PCA 결과 미숫가와 완숫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군집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피겨 1B는 이제 차별화된 통계학적 별을 보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거가 백색 샘플이고요. 백색 샘플 다시 말해 미숫가 샘플이고요. 두 번째 거가 적색과 샘플인데 군집을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았을 때 백색과에서는 군집이 딱딱 이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적색과에서는 이제 각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PLSD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PLS 분석을 했을 때 피겨 2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과실의 속성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 및 이제 대사의 변화에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익은 과일과 안 익은 과일을 다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겨 3 같은 경우에는 LCMS를 돌렸을 때 피겨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된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모드에서 돌렸을 경우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피크가 큰 것을 볼수 있고요. 비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크게 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1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이온 결과와 양이온 결과를 취합해서 이제 정리한 표이고요. 각 물질별 논문이나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 피크가 어떤 피크인 물질인지 확인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테이블 2입니다. 피겨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를 돌린 결과를 PCA를 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이 피크 면적을 통해서 이제 주요 성분들의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MS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이런 이제 노이즈나 그런 걸 제외를 하고 변수를 사용해서 매트릭스를 확보를 하고 군집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이제 PLS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겨 4에서 네 가지 표본이 잘 구별된 것을 볼수 있고요. 양이온 모드와 음이온 모드의 결과를 결합한 분석은 이제 조사 중인 샘플에 대해서 얻은 복잡한 데이터 세트들의 변동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은 피겨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PCA 및 PLSDA를 통해서 과실에서 추출한 2차 대사 산물을 분석을 할 경우 기존 재배 방식과 유기농 재배 방식을 구별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기존 재배 방식으로 추출된 수확된 이제 통상적인 작물을 이제 PCA 분석이 다른 유형이면 예를 들면 무농약이라든지 유기재배에서 얻은 샘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미숙과에서 더 확실하게 차이가 강조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제 미숙과가 유기농 작물을 구별할 수 있는 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